도시화경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분양한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가 최근 2년간 충남 지역의 최다 접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약 한 3만 4천 명 정도가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52.6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96타입 같은 경우는 82.5대 1을 기록할 정도로 그 지역 내에서 역대급 기록이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가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2차를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요 내용들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예린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네,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 2차가 이제 청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지역에 그 관심이 좀 있고 청약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탕정지구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탕정지구 토지 이용 계획을 좀 보면은 여기가 네. 이제 단독주택 용지와 그리고 준주거 용지 그리고 학교 용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준주거 용지 같은 경우에 이게 42 획지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준주거 용지는 최대 건폐율이 70%고 용적률이 400%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준주거 용지 구성을 한번 보면 G1에서 G6까지 이렇게 23획지 정도가 되거든요. 네. 면적을 보면 400제곱미터에서 816제곱미터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G7에서 G10까지 이제 19획지 정도 되거든요. 네. 여기는 규모가 조금 더 커요. 그래서 574제곱미터부터 897제곱미터 정도까지 이제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준주거 용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이 되냐? 이제 주택을 짓는 것도 가능하지만 상가 같은 이제 근린 생활 시설을 짓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상업용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도시개발 구역 내에는 보통 이제 상업 시설 같은 거는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데 그쵸.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 용지가 사실 충분하기 때문에 상업 시설들이 잘 갖춰질 가능성이 높은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독주택 용지는 이제 69획지, 69획지 정도가 되는데 이 땅은 이제 주거 전용인 경우가 있고 또 점포 겸용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거 전용 획지는 30획지, 30획지 정도가 되고 이게 D1 블록이에요. 위치는 그래서 규모를 보면은 210제곱미터에서 378제곱미터 정도로 이제 분포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점포 겸용 획지는 38획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로 보면은 D2에서 D3 블록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규모는 222제곱미터에서 654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블록형 획지가 한 획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위치는 BD1 블록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규모가 크죠. 그래서 16,020제곱미터 정도 상당히 이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서 탕정지구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토지 이용 계획들이 잡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 탕정 인피니티 시티가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그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한 뭐 원인이 뭔가 그 사업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검토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탕정역 도보 역세권 위치를 하다 보니까 천안하고 아산 지역에서 그래도 안정적인 청약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의 청약의 전과 후에 지금 상황에 완전히 그 시장에 좀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 이후로 지금 분양권 거래 같은 경우가 증가를 했고 또 호가라든지 미분양도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의 기여도가 이 지역에서는 좀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방하고는 좀 다르게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는 이 천안 아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블록에 이어서 3블록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 2차가 분양이 진행이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규모도 뭐 관심들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214세대가 분양을 하는데 여기서 일반 분양분 자체가 1050세대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1차 그 청약 경쟁률에서 조금 성공을
그 기록하지 못했거나 분양을 받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차를 도전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 탕정 신도시 한들마을하고 동일 생활권에 위치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또 입지의 가치에서는 그 동일선의 급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이곳에 그 사업지가 들어서고 나면 신축 단지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신축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그 지역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곳은 탕정 신도시 4블럭과 비슷한 입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남아있는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사업지다라는 평가들이 있을 정도로 이곳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겠냐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입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볼 때는 이 아산 천안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이 아산 천안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이제 그 천안에는 천안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산에는 온양 온천역이 있는데 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거지가 좀 형성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게 보면은 이후에는 이제 천안 서쪽에는 불당지구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아산 동쪽에는 탕정지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주거 권역이 점차 확장이 되면서 좀 중심축이 이동하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 구역 내에 4,300가구 정도의 이제 그 주거타운이 조성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산천안에 뭐 30, 40대 실수요자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신축 그 수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서 좀 이주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천안에 기존에 이제 살고 있는 50대 이상은 또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좀 수요층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리고 탕정면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혼부부나 뭐 거기 자녀를 둔 30대 인구가 굉장히 밀집한 젊은 도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가 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신혼부부나 자녀들을 둔 세대들 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도 주거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탕정역하고 아산역 일대 생활권이라고 이곳은 볼 수 있고요. 탕정지구의 생활 인프라, 그리고 아산 탕정지구 내 도시개발구역, 여기에 생활권역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탕정 신도시를 보면은 갤러리아 백화점이라든지 또 대형마트 이런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여기서 차로 한 5분 정도밖에 거리에 안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모드 아울렛이라든지 또 이마트, 또 자녀들하고 영화 같은 거 잘 보잖아요. CGV도 있고요. 또 대형 그 유통 그 시설이 갖춰져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뭐 다수의 편의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수요들이 이곳에 아까 많이 거주를 하는 그 실수요자들이 많다라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앞으로 자녀를 키우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 생활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는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선 학군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 구역 내에 유치원이라던가 초등학교라던가 중학교 같은 것들이 다 조성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군에 있어서는 사실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지금 신설될 걸로 확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빠른 시일 내에 신설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탕정역 같은 경우에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이 일대에 보면은 명문 학원과가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걸어서 이제 이동해서 뭐 학원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주변에 이제 자연환경 같은 것들도 상당히 잘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단지 남측에 곡교천이라던가 그리고 근린공원 같은 곳들이 있고, 또 인근에 용곡공원, 지상공원 뭐 이런 공원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가깝게 누릴 수 있는 공세권 아파트, 공원 같은 것들을 쉽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단지로 좀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교통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곳일수록 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1호선 탕정역이 도보로 한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기차역으로 봤을 때는 KTX나 SRT 천안 네. 아산역이 또 이제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기차를 타면 서울역까지는 43분 정도, 수서역까지는 한 30분, 그리고 네. 동탄역까지 17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좀 수도권, 서울에 진입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차량을 이용하실 때도 아산 천안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량 이용이 또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또 이제 이동을 굳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인근에 보면은 삼성 아산 디스플레이 시티 1, 2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산단 밀집 지역으로 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주 근접적인 측면에서도 좀 훌륭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 뭐 2차 뭐 이 사업지 주변의 개발 계획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미래에 대한 그 개발 계획들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그 지역을 지탱하는 주요 원인으로 많이들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삼성 아산 디스플레이 시티 2가 지금 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GTX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지금 뭐 주택시장의 거래량이라든지 GTX역 인근 지역들 보면 뭐 주택가격이 회복이라든지 또는 상승전환을 한 곳들을 많이 맞이할 수 있죠. 그 GTX 신호선 같은 경우가 지금 천안과 아산으로 그 연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그 녹지 공간들도 이곳에 잘 담고 있는데 국효천 국가 하천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이 지역이 좀 더 쾌적하게 변모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전국 최대 규모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역에 복합 환승 센터를 개발을 한다라는 그런 뭐 얘기들을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개발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를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식은 역시 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내 집에 대한 그 선택이 잘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오늘 그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 뭐 2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탕정 지구라든지 뭐 주변 일대 여러 가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는데요. 지금 뭐 2차 분양도 곧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들 갖길 바라겠고요. 많은 그 관심들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관련된 내용들 그 숙지를 하시고 검색을 해 보셔가지고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 2차 검색하셔서 뭐 많은 그 질의 응답 또 직접적으로 문의 전화들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시아경제 플러스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